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계절 탓인지 나이 탓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왜 이렇게 어깨가 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겨울이라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걸 제대로 풀어주는 안마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완두콩 안마기는 뭐 그냥 장난감이죠.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간지러운 곳을 제대로 긁어주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얼마 전 이마트에 잠시 장을 보러 갔다가 일렉트로마트에 들렀습니다. 일렉트로마트는 구경하는 맛이 있죠. 연초라 그런지 행사 상품이 꽤 많았는데요. 그중 일렉트로맨 마사지 기가 제 눈에 딱 띄었습니다. 일렉트로맨 브랜드는 뭐랄까요? 싸구려 느낌이 있어서 보통 거르는 편인데 이날은 희한하게 한번 사용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할인폭도 워낙 커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마사지기의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손으로 직접 목을 꾹꾹 눌러주는 느낌이 나는데요. 고가의 마사지 의자에서 느꼈던 느낌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성능도 좋고 할인폭도 큰데 안살 수가 없죠. 그리고 일렉트로맨 브랜드 제품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뭐 바로 구매를 했죠. 오늘은 일렉트로맨 마사지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일렉트로맨 브랜드의 가성비는 정말 최고라고 할수 있죠. 자취생들에게 이만한 제품이 또 없는데요. 그렇지만 저렴한 대신 뭔가 어설픈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마감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마사지기도 살짝 그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 뭐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마사지기는 원래 9만 원대에 판매하는 제품인데요. 특정 카드를 사용하면 6만 원대로 가격이 확 떨어집니다. 6만 원에 이 정도 제품이면 거의 득템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무선이라는 겁니다. 유선이었다면 살까 말까 고민을 한참 했을 텐데 무선에 이 가격이면 바로 업어와야죠. 제품 구성은 뭐 별거 없는데요. 마사지기, 충전 어댑터, 그리고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마사지기 사이즈가 상당히 크죠? 무게도 좀 느껴지는데요. 마사지기를 목에 걸친 다음 스트랩을 팔에 끼워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6만원대 제품이라 좀 허술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상당히 견고하게 잘 되어 있네요. 마사지기 팔걸이 스트랩을 올려보면 충전구가 보이는데요. 여기에 충전 어댑터를 연결해서 충전을 하면 됩니다. 4시간 정도면 풀 충전이 되고 충전이 완료되면 어댑터 LED가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변경됩니다. 충전 후 사용 가능 시간은 1시간으로 조금 짧은 느낌인데요. 마사지 한 사이클이 10분 정도니까 6번 마사지를 하고 다시 충전을 하면 되겠네요. 무선 마사지기의 장점은 선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나 마사지를 할수 있고 마사지를 받으면서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선이 없기 때문에 정말 너무 편하죠. 단점은 전원을 직접 공급받지 않아서 힘이 약하다는 건데요. 이 제품은 그런 단점이 전혀 없습니다. 마사지를 시작하면 목과 어깨를 꾹꾹 눌러주기 시작하는데요. 누르는 힘이 아주 좋습니다. 제품 안쪽을 보면 마사지 헤드가 보이는데요. 단순하게 롤러가 돌아가면서 마사지가 되는 방식이 아니라 손으로 안마를 해주는 느낌으로 마사지 헤드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사지 헤드가 너무 딱딱해서 움직일 때마다 목에 통증을 주는 안마기도 있는데요. 이 제품은 헤드가 딱딱하지도 않고 아주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안마기를 어깨에 착용하면 마사지 헤드가 목에 딱 맞게 안착이 되는데요. 안마기 자체에 무게가 있어서 안정감 있게 마사지가 되긴 하지만 스트랩을 팔에 끼우고 사용해야 완벽한 마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마사지를 처음 받고 너무 시원해서 연달아 3번 작동을 시켰는데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냥 집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가방을 맸더니 왼쪽 어깨에 통증이 오더라고요. 하루에 한번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마사지기 왼쪽 하단을 보면 작동 버튼이 보이는데요. 전원 버튼, 자동 모드, 수동 모드, 온열 버튼이 순서대로 있습니다. 우선 전원 버튼을 누르면 작동이 되는데요. 수동 모드 H 모드가 기본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이 조금 아쉬운 게 현재 어떤 모드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버튼 옆에 따로 표시가 되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온열 기능만 LED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표시가 전혀 없어서 마사지 느낌으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열 기능을 켜면 마사지를 받을 때 살짝 따뜻한 느낌이 드는데요.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그리고 약간 뜨거운 느낌이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수동 모드는 H모드, L모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원을 켜면 H모드로 시작되고 버튼을 누르면 L모드로 변경되는데요. H모드는 빠른 마사지, L모드는 느린 마사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느린 마사지가 속도가 느려지는 게 아니라 버퍼링이 생기듯 버벅거리면서 움직이는데요. 느린 마사지라고 하기보다는 버퍼링 마사지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동 모드는 1단계, 2단계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1단계는 빠른 마사지와 버퍼링 마사지가 번갈아 가면서 진행되고 2단계는 버퍼링 마사지가 속도만 불규칙하게 변경됩니다. 여러 가지 마사지 모드가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자동 모드 1단계가 가장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꽉 잡았다가 풀어주는 느낌이 있어서 가장 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요. 마사지를 받다 보면 몸이 풀어져서 그런지 나른하고 졸린 느낌이 듭니다. 단점은 모터 소음이 함께 발생한다는 건데요. 소음에 예민한 분들은 이게 상당히 신경 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며칠간 사용해본 경험을 말씀드리면 마사지 효과는 아주 괜찮습니다. 꾹꾹 눌러주는 힘이 좋아서 목과 어깨가 아주 잘 풀리고 선이 있으면 마사지를 받을 때 걸리적거려서 좀 불편했을 텐데 선이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연령이 높은 분께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데요. 제품 자체가 좀 무겁고 마사지가 섬세하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효도 선물로는 탈락이죠. 목과 어깨 마사지가 되는 무선 마사지기 가격을 살펴보면 8만원부터 20만원까지 가격이 아주 다양한데요. 이 제품을 원래 가격을 주고 사면 살짝 이마트 호구가 될 것 같고 6만원대로 할인받고 사야 잘 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제품이면 저는 7만원까지는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